자, 드디어 우리 인천의 명인은 우유인가요? 우유에다가 계란을 타셨네요. 보통 돈가스를 무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3단계나 해서 처음에 돈가스를 저렇게 숙성시킨 거를 네.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네. 그다음에 계란물을 묻히고 그다음에 빵가루를 딱 씌워서 튀기는데 네. 그걸 다 이제 오늘 보시면 재밌는 걸 보실 수도 있는 게 여기는 네. 계란물 대신 계란하고 우유를 섞은 물. 왜냐면 우유가 이 누린내를 많이 제거해요. 백설명님. 네. 이게 그 빵가루도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까? 습식과 건식이 있죠. 그러니까 물기를 많이 먹고 있는 게 습식이고 네. 건식은 바싹 말린 빵가루거든요. 네네네. 대구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빵을 쓴 거기 때문에 습식이고 습식.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습식 빵가루. 예를 들어서 안양이 건식인가요? 안양이 건식. 네, 이거는 제가 빵가루만 봐서 잘 모릅니다. 가서 봐야지.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정도 설명하는데 대단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니, 마무리 잘하세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화면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사장님, 안양은 건식의 습식. 건식입니다. 그렇지. 건식입니다. 그렇지. 아. 아니, 양쪽 영어가 달랐다니까. 알았어요. 뭐 누가 모르요. 우쭈쭈. 그래요, 그래요.